안녕하십니까. 네, 고영인 의원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아침 7시 30분에 21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님들 긴급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패배를 예감한 측면도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러나 막상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또 내부적으로 상당히 놀랍기도 하고 또 많은 또 반성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까 저희들이 논의한 내용들을 다듬고 정리해가지고 저희들의 여러 가지 그동안 보여줬던 오만과 또 국민들의 고통을 반영해서 책임지는 그러한 능력에 있어서 무능한 면을 보였던 측면과 앞으로 해야 될 새로운 쇄신의 과제를 이 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욱더 이 과정을 통해서 초선의 마음으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초선이 그 초심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기대가 있고, 그 초심은 우리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요 기자회견문에서는 충분한 이번 선거의 패배 원인과 그 다음에 대책, 쇄신안, 이걸 다 담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본 입장, 각오 이런 것들을 밝히고요, 향후 저희들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저희들의 쇄신안을 밝히고 저희들의 실천적인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하신 의원님들 그래도 잠깐 인사시키고 하겠습니다. 우리 강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윤영덕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용빈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혜재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기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 옆에 유정주 의원님 안 보였어요. 윤진병 의원님 오셨습니다. 홍기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권인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한준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최혜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양이원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용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규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서영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동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탄 의원님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병덕 의원님도 지금 오고 계시고요. 그러면 내용들을 같이 정리 했던 우리 의원님들이 저희들의 입장문을 먼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선 의원님부터 잠깐 나와주시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공동 입장문. 민심은 옳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질책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통렬하게 반성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개월간 초선 의원들로서 충분히 소신 있는 행보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경청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당규에 의하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당원당규를 시행도 해보지 않고 국민적 공감 없이 당원당규 개정을 추진해 후보를 내 그러나 우리는 이 당원당규를 시행도 해보지 않고 국민적 공감 없이 당원당규 개정을 추진해 후보를 낸 뒤 귀를 막았습니다. 초선 의원들로서 그 의사결정 과정에 치열하게 참여하지 못한 점 반성합니다. 진심 없는 사과, 주어 목적어 없는 사과, 행동 없는 사과를 일관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네, 이어서 한준호 의원님이 낭독하겠습니다. 네, 어느새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과신, 일단 시작하고 계획을 만들어가면 된다는 안일함,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내세워 모든 비판을 차단하고 나만이 정의라고 고집하는 오만함이 민주당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현장을 도어있이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정했고 민생과 개혁 모든 면에서 청사진과 로드맵을 치밀하게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안의 투명함, 우리 안의 민주성, 우리 안의 유능함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유권자들을 가리치려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재난 속에서 한계 상황을 버티느라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처절함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우리 당 소속 20, 30대 청년 의원들이 발표한 반성과 성찰의 내용에도 깊이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하겠습니다. 저희 초선 의원들부터 달라지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당 혁신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정책 전반과 당의 운영 방식, 업무 관행, 태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쇄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선 의원 전체 모임을 공식화하고 당 혁신 논의를 위한 조직을 결성하겠습니다. 초선 의원 총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성역 없이 끝까지 토론하겠습니다. 당 지도부 구성의 변화를 위해서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민의 눈에 당의 변화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년 전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을 바꾸고 현장에 밀착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1대 초선 의원 일동. 네, 천준호 의원님 오셨고, 네, 양기대 의원님도 오셨네요. 네, 네, 이상으로 입장문을 낭독하고 저희들이 더 많은 행동을 보여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이번 선거 결과와 우리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과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네, 고맙습니다.